충남 아산시가 우리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도심 생활권을 중심으로 린 개념의 환상형 순환 도로를 개통했습니다. 지금까지 없던 신개념 도로가 개통되면서 접근성이 높아지고 지역 균형 발전의 촉매제 역할까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비롯해 관련 협력사들이 밀집해 하루 2만여 대의 산업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아산시에 새로운 도로가 들어섰습니다. 4,3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도심 지역 중앙 생활권을 중심으로 30km에 달하는 린 개념의 순환형 도로를 지난해 12월 말 개통한 겁니다. 충청권 최초로 들어선 순환형 도로는 말 그대로 사통팔달입니다. 배방 전철역을 기점으로 신창과 배방, 탕정 등 아산시 전체를 순환하는 원 형태로 건설돼 아산시와 접속하는 모든 국도는 물론 도심 도로와 연결이 가능토록 설계됐습니다. 또한 산업단지와 항만, 관광지들과 상호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어 물동량 수송의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수도권 납품을 진행할 때 도심지를 지나면서 10km 구간 동안 30분 정도 정체되는 번복 현상이 있었는데 이번 도로 개통을 통해서 단거리 납품 이송을 통해서 운송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도시 어디서나 접근이 쉽고 도로 기능 자체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혁신적인 개념으로 건설돼 전국 지자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이번 도로 개통으로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의 물류비 절감과 기업 경쟁력으로 이어져 더 많은 기업들이 아산시에 둥지를 틀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도심 혼잡 구간 통과 없이 막바로 산업단지나 도시개발 사업지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그 기업 유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산시의 2022년 서해선 복선전철과 아산천안 간 서부내륙 고속도로가 완료되면 전국 어디서나 3시간 이내 생활권에 들게 됩니다. TJB 김진석입니다.